이 일을 일주일에 두세 번 반복합니다. Тэр сар үлдэлээр амрах морч одоо наадам адам цохоч үлдэж байгаа морь юм уу? Яагаад тийм их амрах? Одоо ингээд л уур унжаад өвөл тавиал одоо бид нэр хаврынхаа морь гэж хавар хаварч байгаа л үүдэх. 저도 한번 타보는데요. 말고삐로 방향 조절을 배웁니다. 방향하는 거야? 말 위에서 주위를 빙 둘러보니 초라고 하는 거야. 초. 초. 세상이 정말 달라 보입니다. 저 처음 탔거든요. 제주도에서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 요만큼 높이 올라왔는데도 굉장히 멀리 보이네요. 마치 저도 잠시나마 유목민이 된 기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일상. 거기엔 어떤 구속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유목민의 삶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닐까요? 석양이 지평선을 지날 때 양을 불러드립니다. 하이무군이 이번엔 양모리를 담당하나 봅니다. 천여 마리의 양들을 순식간에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저러다 다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결국 양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양젖을 짜는 할머니를 도우려던 거였습니다. 알아서 척척 양들을 골라내니 할머니 일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손자 덕분에 우유가 한가득입니다. 하루 종일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신 할아버지도 돌아오십니다. 할아버지의 인기척에 쏜살같이 뛰어가는 손자. 집에 손님이 왔다며 할아버지의 손을 이끕니다.
할아버지가 도착하자 게르하는 저녁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아라. 몽골식 빵과자와 양고기는 유목민의 주식인데요. 바이묵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더니 저녁 식사를 진두지휘합니다. 쓱쓱 능숙하게 양고기를 썰어 할아버지 먼저 챙겨드리는데요. 어, 아이 착하네. 나이는 기운데 호타고 절자 호이탄 듣다가 이고 머름나 소식자 호이탄. 오도. 밥 안 먹겠다고 도망다니는 아이들을 보다 바이묵을 보니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손자랑 또 손자가 이렇게 막 먹여주고 오 고마워. 맛있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맛있어요? 어, 다 알아들어. 마음이 훈내지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자, 야. 우와! 괜찮다. 오늘은 바이묵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나 조금.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는데요. 단짝 친구인 염소처럼 바이묵과 전 어느새 친해져 버렸습니다. 뱀은 없고 울타리 없는 곳. 보이는 곳은 모두 마당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목민의 아침을 여는 건 염소와 양떼들. 울타리 문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척척 부지런히 풀을 찾아 마실을 나갑니다. 목축일은 유목민에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어떤 사우로 또 밑으로도 야마가 사운드시 된게 디스니가 없다. 어떻게 사운드 친다. 털갈이를 시작하는 봄이면 유목민의 손도 바빠집니다. 소개털. 염소가 움직이면 다치.